자, 인도로 좀 가주세요, 인도로.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물들의 뜻이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유전규제, 유전분대를 만드는 검찰!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 없죠! 끝을! 네, 저것들, 검찰 국제사 세력들! 정치검찰! 우리가! 광주가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고 싶었지만 요즘 한참 노는 체내가지고 버스가 없어서 나머지 3,600명은 그냥 광주에서 촛불 들으라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3년 전부터 4년 전까지 촛불을 들었나요? 촛불 시민 여러분? 조심히 내려가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촛불의 혁명, 2차 촛불의 혁명.
있습니다. 니들이 헌법이야 대통령이야. 10만 명 세 번째 100만 명 나왔지만 이번 저희는 이 자료 보고 이 국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아들 과따님. 이 자리에 나오시니까 한껏 가슴이 뻥 뚫리시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무섭다는 것을 오늘 저 검찰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살려내고 검찰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 숨어버리는 분말 전도가 전개되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도풍통과시키고 집행하라! 하나! 가장 빛나는 별은 폭풍 속에서 태어납니다.
네. 국제법률 정답과 함께 또 사학개혁 국민운동법과 함께 남경원의 입시비리 성장비리 원죄